1년여간 이곳에 산 최운결 씨는 두 달 넘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소 등을 핑계 삼아 못 주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보증금 만들어 주려고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비싼 방값에 관리비 10만 원까지 받아가던 집주인은 연체 이자까지 독촉하더니 보증금 반환 요구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안 적혀 있었어요. 특정일자, 확정일자 못 박혀요. 계약서를 홈에다 다 정해가지고 그냥 사인만 하게끔요. 이사가 코앞인 학생도 남들처럼 돌려받지 못할 걱정에 애가 탑니다. 150만원이라는 게 학생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잖아요. 다음 몇 차인가 싶기도 하고 집 정리하면서 괜히 또 트집 잡힐까봐 무서워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이는 확인된 것만 4명.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 온라인 어플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다 보니 각종 특약 등 불리한 요소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옮긴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는 데다 형사 절차나 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점이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집주인은 방이 훼손되는 등 보증금보다 큰 손해가 발생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월세는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랄지 또 법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구제책에 대한. 이 원룸 주변은 지난 2018년 빌라 16채를 동원해 1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먹는 대규모 전세 사기가 벌어졌던 곳. 경찰은 최근에도 인근에서 다수의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